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마무리 전략,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. 시장이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눈치싸움이 좀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, 오늘 시장? 네, 맞습니다.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면 어제 이어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 대주주들의 양도세 좀 회피 물량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이런 흐름들은요, 뭐 연말에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에는 뭔가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또 그대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2거래일 정도 좀 몰려서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은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이 매도였던 흐름들이 매수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그래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오히려 받아가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관련된 섹터들의 매수세가 좀 쏠리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코스닥 중소형 주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선물 시장에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어떤 특징적으로 엄청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된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좀 섹터별의 흐름들을 더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 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, 시설 격리에 대한 조치와 PCR 검사를 폐지한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죠.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사실상 뭐 해외 입국자에서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찾았고 그다음에 면세점 역시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그렇다 보니까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주와 콘텐츠주들은 내년 초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.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지수는 좀 변동성 박스권을 예상하시고 업종별 순환매를 여전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관님 알겠습니다. 오늘도 시장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